만점을 맞았을 때 기분, 그 전후 사정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괜찮게 봤다는 느낌은 있었어? 아,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네.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해서 좋다. 30번 전까지 네. 몇 분 남았죠? 저는 두 번 풀었습니다. 30번까지 다? 그렇죠. 자, 일단 여러분들 21학년도 수능 만점자 자칭 유준열. 아 아니 댓글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도 학교에서 유준열이란 얘기를 들었는지 안 됩니다. 진짜 잘생겼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진짜 여러분들 5초 유준열까지 줄게요, 여러분. 학생도 지금 비슷하고 저희가 지금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되죠? 7살이 되죠. 아, 대선배님. 대선배. 그래도 7살 차이까지 느낌 안 나죠? 그렇죠. 워낙 젊으시니까. 젊으시니까? 사실 얘긴 많이 들었습니다. 실기 워낙 기수가 대단하셔서.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네? 용인 한국어외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부설고등학교. 부설고등학교. 네. 자, 근데 학교 이름이 왜 이렇게 길죠? 그건 저도 잘... 자, 외대부고에서 미미미노 어느 정도죠? 솔직하게. 작년부터 좀 이제 뜨기 시작했죠. 히트는 올해 쳤어요. 올해 친 게 맞고 작년엔 알고만 있었고. 약간 부끄러운 선배? 심지어 옆에 또 그 강가에 그 계곡 같은 강가인가? 연대 하나고 하나고 아마 외대부고 떨어졌을 거예요. 수능은 또 하나고보다는 네. 외대부고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하나고 만점자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안 나왔죠. 야 이게 스웩이야 여러분들. 어쨌든 작년까지 그냥 아는 사람이었는데 올해 왜 갑자기 민민민도 팬이 늘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끼쳤긴 했지만 방구석에 박혀서 정확하게 전격하지 않았나. 뭐 중독서실 이런 게? 중독서실 그거는 최대 히트작. 그거는 미친 것 같아요. 그거는 이게 처음 만든 사람이 형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아, 좀 아첨받고 가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예예 예, 예. 미미미누 입꼬리 실룩실룩. 일단 여러분 성적표를 공개를 할 겁니다. 할 뒤에 하기 본인이 일단 수능 만점자잖아요. 만점을 맞았을 때 기분, 그 전후 사정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국어가 진짜 어려웠어요. 시험을 보면서도 국어는 내가 틀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괜찮게 봤다는 느낌은 있었어? 한두 개 정도는 틀릴 수 있겠다. 아 한두 개 만점자의 어려움과 우리들의 어려움은 아니, 달라요. 아니 근데 어려웠대. 근데 어려웠어요. 확실하게 어려웠어요. 근데 본인 근데 6구평도 한두 개? 6구평에 그, 보통 그렇게 됐죠. 근데 확실한 거는 2감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2감보다? 사설보다 어려웠다는 건 커요. 실제 체감나이도 그랬다는 거죠? 네. 좋아요. 다른 수학이나 다른 과목들은 어땠죠? 수학은 아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네.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해서 좋다. 30번 전까지 네. 몇 분 남았죠? 저는 두 번 풀었습니다. 수학은 30번까지 다? 그렇죠. 이번에 92잖아요. 요즘 수학이 92는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80점대 내려가고 그치, 이번에 90이다? 이건 진짜 딱 말할게. 내가 쓴 남윤건 소장이야? 손주문이야? 만점은 만점인데 분석을 보니 교육 쪽에 관심 많죠. 그렇죠. 영어는 어땠나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조금 자신 있어 하는 타입이 아니라 헷갈리긴 했지만 절대평가니까 넘어가자. 그러니까 너무 쫄진 말자. 말하는 거 좋은데 여러분. 본인 사탐 선택이 어떻게 되죠? 한국 지리하고 정치어법. 부합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데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조합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학교 수시를 같이 준비하면서 이제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세 개 중에 두 네. 개를 선택한 거예요. 정치어법하고 사회문항 그대로 가고 한국 지리하고 세계 지리 그 두 개를 약간 갈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지를 골랐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한지를. 그 본인 리기상을 들었나요? 그렇죠. 이기상 선생님이 압도적이긴 한데 이승원 선생님도 좀 계셨어요. 제2외국어도 봐야겠죠. 중국어 두 개 틀렸습니다. 두 개 틀렸...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뭐야 두 개인데 만점자 이거 뭐야 이거 사기치는 거야? 아니야 여러분들. 서울대 기준 제2외국어가 몇 등급만 넘으면 만점이죠? 2등급만 넘으면 돼요. 2등급만 넘으면 만점이기 때문에 만점 처리가 돼요 여러분. 나중에 성적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지? 다들 근데 아랍어를 선택했더라고요. 아랍어 만점은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어라는 거에서 자존심을 지켰다. 다들 근데 아랍어에 너무 쏠려가. 이거 1415때까지는 베트남어 열풍이 불다가 갑자기 아랍어로 다시 나왔어. 맞아요. 표점이 안 나오는 거야 구조였거든. 앞으로는 중국어가 대세다. 중국어 대세? 야 어차피 절표가 제2외국어 망했어. 어차피 1점 점수 이상 맞으면 돼가지고 어차피 대체를 하거나 제2외국어를 할 생각이다. 서울대를 좀 노려는 보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중국어. 내가 봤을 때는 외고나 이런 데에서는 할만하지. 최근에 외고 애들까지 아랍어하고 베트남어까지 왔잖아. 근데 이제는 절평이다 보니까 걔네들 기존에 내신 공부했던 걸로 비벼가지고 2등급 찍는 마인드가 맞겠죠. 제 분석이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미미미누니까 이거는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만점자들 여러분들 입시 분석은 비볐어요. 만점 맞고 나 그 성적표 이제 그 왔을 때 기분. 네, 일단은 나와서 저는 국어를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학교 친구들은 국어는 자기는 다 맞았다. 너무 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아니겠구나. 평소에 뭐 만점 이제 드립으로 치고 장난으로 하던 얘긴데 수능 만점 맞겠다. 인터뷰하겠다. 그렇죠. 항상 일주일 전에 사실 유튜브 영상을 하나 남겨둘까 생각을 했었어요. 친구들이 말렸죠. 근데 이게 사실 수능 다가오면 더 쫄리는 사람이 있고 수능 다가오면 더 으스된 사람인데 본인 약간 좀 스웩을 치는 편이었네요. 스웩이라기보단 그냥 생각 안 하던? 오히려 생각하면 그게 더 걱정이 되고 그게 국어 1교시 때 제일 부담이 올 확률이 커요. 야, 그냥 사실 무념무상으로. 네. 여느 수능 만점자들은 거진 여러분들 그 전이나 전전날 공부하는 메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유, 그렇죠. 근데 약간 붕 떠있는 상태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혹시 수시 납치당하셨습니까? 이 질문 잠깐 넘어가죠. 수시를 어떻게 썼는지 되게 많이 궁금해할 거예요. 이 수시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일단 교육에 원래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서울대 국어교육과, 고려대 국어교육과, 연세대 교육학과 이렇게 썼었어요. 자, 스카이만 썼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서울대 고대는 1차는 합격했고 연대는 떨어졌습니다. 수능 만점잘 떨고 학교가 바람직한 학교입니까? 그래서 서고위원이죠. 방금 순서대로 말한 박수. 이제 아까 수시 납치 물어보셨는데 네. 안 갔죠 면접을. 본인 그러면 수능 약간 정시까지 대비해가지고 네. 2차 나올 걸 써야지 약간 이랬네. 네. 그렇다는 거는 자 국어 교육과를 정시 때 안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약간 그런 날카로웠죠. 네, 그런 고민이 약간 있었죠. 아 지금 약간 네. 교육과를 안 쓸 그냥 국어 교육과는 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부터 달려오던 길이었는데 아 이게 인터뷰 때 시를 좀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주작이 아니에요. 제가 가져왔거든요.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정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예, 예. 아, 정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주위의 반응은 어땠나요? 들려오는 뭐 인터뷰나 이런 거 엄청 바쁠 텐데. 일단 조용히 해야 되는 상황? 이게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니까. 그렇지. 하나 틀렸을 때 그 부끄러움, 쪽팔림을 걱정이 됐다.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최대한 이제 말씀드리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23일에 정확히 실체점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그냥 주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학교에 받으러 갔어? 아, 그쵸. 그럼 학교에서 반응이 어때? 만약 너무 궁금할 것 같아. 너 줄 때 막. 약간 틀렸다는 약간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네. 지훈아, 어떡하냐. 장난을 치시다가? 본인이 딱 받았을 때는 그래도 좀 안도의 한수? 그쵸. 안도감이 컸죠. 그리고 이제 12월 23일 자 발표 이후에는 언론사에서 그렇게 연락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자 지금 본인 보면 메가스터디 인터뷰 일단 공식적으로 났고요. 다른 EBS 언론사 조금 난 것 같습니다. 특히 메가스터디 인터뷰 충격적이었던 거는 메가스터디 서비스 중에 가장 좋았던 서비스를 묻는 질문에 채점 서비스로 대답한 게 개웃겼거든? 어떻게 그 많은 서비스 중에 채점 서비스? 자 그럼 본인은? 인강을 듣지 않은 겁니까? 아니요, 인강 들었죠. 근데 메가스터디에서 질문이 인강 빼고였어요. 인강? 아, 네. 인강을 제외한 서비스 중에? 네, 네. 오, 그래서 저는 그중에는 채점 서비스를 많이 이용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서비스 자체가 입시 사이트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뭐 극히 한정적이죠. 근데 네. 이제 채점을 안 하면 사실 환급이 안 되잖아요. 아, 다들 사실 그 출연료를 궁금해하는데 언론에 한번 나왔죠? 그쵸. 그 정도 출연료는 받았어요? 비슷하게 받았어요. 자 일단은 보고. 여러분들 성적표를 공개 안 할 수가 없죠. 언론에 공개 안 됐죠 아직? 아 그렇죠 아직 성적표로 미비방 최초 공개? EBS에서 부탁을 했는데 자 안 된다고 잘랐습니다. 와! 근데 왜 내 방송에 왜 되는 거야? 미미미노니까 오빠가 이제 코로나 인사 5 4 3 정말 눈에 띄는 점은 일단은 국어 표점이 난 144가 나온 거네. 이건 진짜 여러분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국어 수학이 100분위가 100백을 찍었습니다. 본인 1% 안으로 무조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렇죠. 국어 같은 경우는 최소 지금 0.05 정도 나오나요? 0.01이었던 것 같아요. 0.01? 아 0.04인가? 아무튼. 야 그리고 이제 한국지리 정법인데 네. 한지는 지금 100분위가 100점을 맞아도 96이에요? 저거는 이기상 선생님의 탓이 크다. 너무 잘 가르치신다. 이기상 선생님이 지금 등급 컷을 높이는 거지, 읽은 컷을. 그렇죠. 50으로 천장을 찍어버려요. 네, 이게 문제가 큽니다. 자, 뭐 한이 됐을 생각 없어요? 저는 뼛속부터 문과. 이게 진짜 대박이야, 여러분들. 문과의 희망입니다. 네. 과연 이 친구는 4년 뒤 어떤 모습일지, 군대에 있을지, 취직을 준비할지, 대학원에 갈지, 이거 지금 잘 설계해야 된다? 귀뚱을 듣는 거 맞아요? 자, 지금. 반진행什么样的休闲活动? 호동? 강호동? 아는 형님 강호동? 너희의 인구 많다고 지금 두 명 면접전 나와가지고 숫자로 머리맞춰! 너네 사람도 많고 자본도 많고 적당해라! 쌍수사수! 아씨 자 제 중국어 어때요? 저좀 이숙은 중국어에 맞먹어요. 저 우숙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립 수준이 차이져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중국어 뭐 자기소개 가능해요? 안됩니다. 회화 중국어는 좀 약해서. 야 솔직하다. 아, 야 이게 한국 교육의 문제야. 나 독일어 이실리미네시밖에 못해. 워야이니 이열산 여기까지만.
또 안 돼요. 자, 수능 만점자. 왜냐면 중국어과 2열 상까지밖에 안 돼. 와. 네. 자, 그래서 왜 미미는 후배가 되고 싶었죠? 그때는 이제 미미미는 후배라는 거 몰랐으니까. 야, 아마 미미미누가 선배님이란 걸 알게 되면 하나고도 고민하지 않았을까. 나떼이 서울에서 급식하고 교복이 투탑이었어. 그게 왜 된 걸 결정적인 요인이었는데 본인 때는 어땠어요, 급식? 급식. 일단은 저는 1, 2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3학년 때 코로나 때문에 살짝 문제가 된 게 혹시 봉추찜닭, 안동찜닭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봉추찜닭하고 안동찜닭 차이점? 왜? 이 재료가 나왔는지 재탕을 하더라고요. 이름만 바꿔서 이걸 바꿔? 백종원이야? 4월 1주 봉추찜닭, 2주 안동찜닭, 3주 봉추찜닭. 맛은 똑같아요. 이름만 봉추 안동, 봉추 안동. 어쩔 수 없던 걸로 예상이 되고. 삐리수첩이네. 수능날 도시락이 맛있었다. 그걸로 전부 용서된다. 맞아, 도시락 처음에 현역 때는 그렇죠. 외대부가 사줘. 그거 먹고 국어 4등급이었는데 사실 근데 국어 후에 먹죠, 도시락을. 아, 그러네요. 도시락 그 후에 먹는데 외대부의 어떤 그 안락한 환경에 끌려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좀 중학교, 고등학교 분위기가 많이 다르잖아. 중학교 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전교 1등이었나요? 아니요. 2등이었나요? 아니요. 그럼요? 전 전교 6등이었습니다. 전교 거기서 1에서 5등은 다 특목고 갔어? 아니요. 근데 특목고를 그렇게 준비하던 애들이 아닌 게 일반고에서 전교 1등을 노리자 그런 애들도 꽤 있어서. 그렇지. 네. 애들이 근데 요즘 머리가 진짜 좋다. 요즘 그런 메타가 굉장히 세요. 요즘 특목고에 대한 경쟁도 굉장히 나아집니다. 1.7 이 정도까지 나아져. 그래도 외대부고는 이번에 1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 맞아. 경쟁은 1등이에요. 학교 공부도 쏠쏠하네요. 돈 받았어요? 애교심이 워낙 넘쳐서. 그래서 선배님도 만나러 오고. 사람 쓰레기 만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방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 1학년 때 과정이 그렇게 순탄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들어올 때 마인드는 전교 꼴찌도 괜찮다. 와, 뭐야? 왜 마인드가 어떻게 그렇게 돼? 일단 제일 큰 목표 인실, 그 다음이 급식, 교복. 이러면은 나는 완벽했다. 부모님 걱정 없었어? 어, 더 잘해야 될 텐데. 이런 근데 걱정. 부모님이 그렇게 쪼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 그냥 너 알아서 해라. 와. 그러신 분이라. 오. 제 공부에는 터치를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 와중에 뭐 동아리 같은 거, 대외 활동 이런 건 어떻게 비율을 조절했죠? 1, 2학년 때는 동아리를 좀 많이 했었죠. 맞아. 연극 동아리 신이라고 연극 동아리를 하나 했었고. 유명해. 거기 연기를 했어요? 저는 작가였어요. 일단 국어에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연극 말고 또 뭐가 있었죠? 교육 동아리. 헤스티라 그러는데 우리 학교를 들어오는 후배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니까 동아리 이름은 하나하나 다 얘기해야 됩니다. 야, 찐인데 얘? 어, 얘기해 얘기해. 정책 동아리 중에 제가 교육문화부라고 타파. 얘도 많이 했네. 인터뷰 기사에서 핫한 시동아리 묵객을 제가 있었습니다. 삼행시 동아리로 유명하긴 합니다. 저 사실 김민우, 민민민우로 준비해왔는데. 오케이, 가볼게요. 미 민민우 미 미쳤다 미 밑에 팬티 누 누런색 미쳤네. 모티브는 어때요? 방송댄스 동아리. 그런 데가 또 이제 여자친구 많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본인은 그런 데 왜 안 들어갔어요? 춤은 별로 관심 없었어? 그런데 안 들어가도 자신 있다. 저 여자친구 몇 명 사귀었죠? 지금은 머리가 되게 잼민이 머리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항상 저는 장발로 다녔기 때문에 본인... 제가 이 정도로 길렀었단 말이죠. 이상순 씨 아니야? 와, 이렇게 이건... 머리를 길렀었단 말이죠. 야, 철권 세븐 스티브 아니야? 머리 기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너 그냥 머리 스타일만 봐도 엄청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수능 만점에 대한 고정관념을 뭔가 깰 수 있는